안녕하세요. 여기는 돌춘이의 꽃가 그리고 키친입니다. 오늘은 제가 18인치 리스 이거 프레시 플라워예요. 생화 이걸로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거든요. 근데 아침 일찍 제가 일어났어요. 그때가 더 싱싱할 것 같아서 싱싱해서 좀 햇빛 나고 그러면은 꽃이 좀 이렇게 따면 금방 시들어지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는 제가 아침 일찍 가서 따왔어요. 그런데요, 제가 쓸 꽃들이 이렇게 머리만 쓸 거예요. 이렇게 머리만 이렇게 조금 스텝 내두고 머리만 쓸 거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다 자르고 난 뒤에 만드는 거를 보여드릴게요. 돌아왔습니다. 만들러. 제가 요렇게 머리만 이렇게 다 잘랐어요. 이것도 이렇게 자르고 이것도 자르고 요런 것도 이렇게 잎사귀도 자르고 다 잘라놨거든요. 그리고 또 다른 곳에 다른 컬러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우선 요거 갖고 해보고 색깔이 그냥 괜찮으면은 끝나고 그렇지 않으면 더 더 꽂을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머리를 안 잘랐어요, 제가. 그러면요, 제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어떠세요? 이거 다 마무리 된 거거든요. 지금 햇볕이 많이 이쪽으로 가렸는데도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잘 들렸는지 잘 색깔이 나올는지 모르겠네요. 제가 아까 그 나머지 꽃은 안 썼어요. 그냥 이렇게 해도 그냥 아기자기한 게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거든요. 이런 그 동그란 걸 리스 이런 거를 만들 때는 첫째 이 가생이를 굉장히 신경을 써줘야 돼요. 어떤 분이 만드는 거 보면 요 앞에는 굉장히 예쁜데 옆으로 보면은 막 안 예쁜 게 마무리가 안 된 것 같고 좀 미숙스러운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가생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전체적으로 참 예뻐요. 그리고 이 꽃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경험이 많으니까 이거 꽃과 꽃 사이에 이게 이렇게 밋밋하게 꽂아질 때가 있어요. 그랬을 적에는 다른 꽃으로 좀 뽑아주세요. 길게. 요런 식으로 이게 좀 밋밋하잖아요. 그럼 이런 걸로 뽑아주고 잎사귀로도 좀 뽑아주고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게 좋아요. 보기가 좋아요. 그냥 밋밋하게 막 이렇게
하는 것보다도 그냥 이렇게 좀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고 저는 큰 꽃이 지금 없어갖고 그냥 이런 식으로 했는데 조금만 꽃을 쓸 적에는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그룹으로 집어넣으세요. 그룹으로 집어넣어야지 눈에 이렇게 띄거든요. 제가 잎사구를 여기서 구할 수가 없잖아요. 산에서 그냥 뜯은 아니면은 그래서 제가 그냥 한 서너 가지 잎사구를 뜯어 왔어요. 나 이거 이름 모르고 또 한 가지 여기 넣었는데 그것도 이름 모르고 이거는 제가 알아요. 이거는 두릅아시죠? 땅두릅이에요. 이거 땅두릅 잎사구예요. 근데 그냥 집에서 취미삼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써도 괜찮아요. 저같이 저도 뭐 이거 팔 거 아니니까 그냥 유튜브에 나갈 거니까 이렇게 하는데 꽃가게 하고 그러는 분들 이런 거 쓰면 절대 안 돼. 이거 굉장히 약해요. 금방 시들어요. 그러니까 절대로 꽃가게 하시는 분은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고요. 그리고 이 잎사구를 쓸 적에 저는요 이렇게 한 가지 잎사구를 안 써요. 두 가지 세 가지를 같이 써요. 한 가지를 쓰면은 왠지 모르는 게 외로운 것 같아요. 그래갖고 두 가지를 쓰거든요. 두 세네 가지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꽂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거든요. 그리고 잎고 미국에는 여러 나라가 살아서 그런지 꽃 이름도 제각기 다 틀려요. 나라마다. 그래갖고 나 이거 너무너무 길어갖고 뭐 사전 찾아보니까 너무 길어갖고 나 이거 뭐 이건 몰라요. 써놓을게 그때 보시고 이거 이 꽃도 뭐 노란 꽃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있더라고요. 그런데 뭐 블랙 아이 수잔 뭐 이렇게도 써있고 이것도 막 여러가지라 분간 못하고 제가 분간해갖고 올리고요. 이 하이드렌지아는 수국은 제가 오래전서부터 여기 왔다갔다 하면서 많이 심어놨었어요. 그래갖고 이 수국이 우리 이 뒷뜰 앞뜰 저 밑에 천지가 이 수국이에요. 그래서 이 수국을 제가 썼어요. 어떠세요? 좀 있으면 이 수국도 인전 다 인전 색깔이 노랗게지고 그러거든요. 어떠세요? 괜찮으세요? 그냥 아기자기 하죠. 뭐 묵직하지는 않아도. 예, 오늘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햇볕이 너무 진해요.